훌륭하니까. 아, 그래. 손톱이. 나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네. 굉장히 대답이 기계적인데. 아니요, 저는 한 2주, 저는 2주 만에 선생님 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되게 반갑네요. 많이 반가워? 네.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 반가워요? 네? 뭐라고요? 보고 싶어도 근데 보고 원래 이렇게 매주 보니까 당연히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2주 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엄청 반가워요. 2주에 한 번씩 나올까봐요. 정말요? 공부는 한 주 쉬면 맞습니다. 안 돼요. 급격히 템포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겠네요. 자, 오늘도 역시 네. 우리 통과 의뢰가 있죠? 네, 네, 네. 반장 복습 네. 기대된다. 지난주 빠진 학생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예.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이 빠졌죠? 네. 네 그렇죠. 예. 너도 빠졌니? 잘 들어봐요. 예. 일단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40년을. 네. 근데 그 40년 동안 성전 건축만 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예. 사무엘 하 7장을 공부를 했는데 다윗도 그 내용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기특한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나는 이렇게 궁에서 멋지게 101명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회막에 살고 있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근사한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근사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다윗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집을 만들겠다고? 아 나는 어디 하나에 국한돼 있지 않아. 나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오실 예수님을 네. 뜻하는 거고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솔로몬도 다시 이제 열왕기서 와서 솔로몬도 사실은 열심히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열심히 40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죠. 그거를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네요. 오늘은 되게 유익한 모습으로. 네. 오늘 수업 열왕기상 8강 솔로몬의 성전 건축 2. 우리가 지난주 왜 다윗 이야기를 했는가에 네.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네. 네. 근데 정말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조 때에 다윗이. 마무리되지 못한 과업이에요. 네. 그 선조라는 것은 당연히 다윗 되겠죠. 네. 예. 이렇게 된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과업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착수하지 못하고 열조의 역사로 떠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기특한 생각에 네. 성전 건축에 착수를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 가서 다윗이 그 생각을 먹었던 그 본문의 현장으로 찾아가 봤었죠. 네. 이게 사무엘하 7장이란 말이에요. 방금 그 설명을 참 리얼하게 잘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회막 가운데 천막 생활을 하고 계시니 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역시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특한 생각이 꼭 신앙적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네. 사실은 기특한 생각 보다는 종교적
열정이었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의 신앙의 요소 속에 굉장히 녹아있는 네.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소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그렇다면 무섭죠. 근데 그러면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신앙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서로 속일 수가 있죠. 아. 네. 네. 속이자고 속인 게 아니라 서로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마저 할 텐데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6장으로 넘어가서 네. 6장을 좀 넘기세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이 석절이니까 우리 전체 합독을 좀 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의 법도를 따르면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왜 1절서부터 건드리질 않고 11절서부터 13절까지 짧은 석절만 본문으로 채택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 구조가 갖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네.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6장 전체에서 사실은 과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11절에 탁 들어오면 부자연스러워. 왜? 삽입구절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삽입구절을 집어넣을 때는 뭔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 기자가 그렇죠. 우리도 말 어법에 서로 얘기를 하다 이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상훈 학생한테 뭔가를 설명하는데 네. 지난주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네. 피서 간 기분이더라고요. 네?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 그 미국의 남가주 쪽에 갔는데 네. 완전히 피서 간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네. 왜 지난번에 요 우리 목동에서 같이 밥 먹은 사람 혹시 기억하죠? 아, 그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미국 간 얘기하다가 네. 사람 얘기로 지난번에 목동에서 밥 먹은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네. 네. 설명이 전체적인 되죠. 입체적인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과로 안에 이렇게 삽입구절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이렇게 예민하게 채지 못하면 네. 그냥 쭉 이어지는 순서의 내용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무슨 구절이라고요? 삽입구절. 삽입구란 말이에요. 네. 삽입구. 자, 그러면 이제 1절서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착수가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거기 뜻모를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15월. 응? 연도. 15월. 애굽에서 나온 지가 몇 년? 480년. 그렇죠. 4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 벌써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 하고 15월. 자, 이제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이런 연도나 수치가 나올 때는 여기에 뭔가 기호가 감춰져 있구나. 네. 기호가. 영화도 보면 감독이나 작가들이 그 기호를 감춰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성종 건축하는데 저 연도를 꼭 얘기해야 되나? 저 연도 빠지면 뭐 건축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심적으로 힘겨울 텐데 네. 우리가 할 수 없이 480년 전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넘겨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예, 난 참 그 공부를 저렇게 즐겁게 하는 학생을 보면 네. 좋아요. 네. 얼마나 좋으면 성경을 찾으면서 노래가 나올까. 네네. 자, 15장 열었어요? 네. 네. 네, 우리 저 노래하는 학생 13절서부터 네. 읽어주세요. 몇 절부터? 13절. 저거는 못 듣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까지. 저를 봐. 지금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400여 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을 끝내시려고 역사 속에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네. 네. 그때 후회한 바로가 쫓아오죠. 네. 네. 그리고 백성들은 겁먹고 근데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네. 근데 그 갈라질 때 그들이 갈라진다고 막 바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네. 동풍이 막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동풍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네.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예.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바닥을 다 말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포에 붙들려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를 때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실 하나님일 줄이야 모세가 알았겠어요. 아론이 알았겠어요.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는데 그 바닷길 속으로 누가 따라 들어와요? 바로왕. 네, 아니, 애국의 병사들이 네. 따라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바다를 건네자 기적처럼 또 다시 바다 물이 확 네. 바다를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히브리 전직 노예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한 대목이 15장.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은 이 15장을 잘 연구해요. 이게 그 최초의 음악이군요. 최초의 음악은 아니지만. 최초의 음악은 아니었군요. 네. 최초의 음악은 아니지만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찬양이라고. 누가 누가 이 15장을 가지고 가사를 삼아서 네. 노래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네. 오, 내가 먼저 할 거야. 난 랩을 할게요. 아니, 노래 하세요. 싫어. 내가 먼저 할게요. 자, 그럼 둘이 알아서 하시고. 네. 자, 그런데 이 가사 가운데 놀라운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네. 방금 읽은 13절을 잘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왜 인도하셨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그렇죠. 거룩한 어디? 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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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표시해놓고 기억하세요. 네. 처소는 장소 개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데는 단순히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건져내야 되겠다. 물론 이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의 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구원 자체가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처소. 처소에 드리기. 처소는 장소란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상훈 씨가 네. 그 다음 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14절이죠? 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큼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자, 처소, 그 다음에 기업의 주의 기업의 산. 전부 장소적 개념으로 등장을 네. 하죠. 네. 네. 자, 맞아 우리 향기 학생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또 뭐가 나와요? 처소. 주의 처소. 네. 처소가 또 나와요. 계속 나오네. 예, 처소. 그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성소. 이게 주의 성소. 손으로 세우신 뭐예요? 성소. 성소. 라 말이에요. 자, 맞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때였더라. 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선을 하나 열어야 됩니다. 다윗대로부터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보면 네. 솔로몬 때에 지금 이르기까지 꽤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대한 신앙관은 어디 안에 가두어져 있고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성소. 네.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네. 이해를 했다. 네, 네. 근데 지금 놀랍게도 거꾸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처소. 처소,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이게 전부 어디로 발전을 하냐 하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각 대열로 진영을 네. 움직일 때 항상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중심에. 그 중심에 있었어요. 네. 중심에. 예? 이렇게 항상 백성들이 오하여를 만들어 움직일 때 항상 여기에 회막을 쳤어요. 네. 성막을 쳤어요. 네. 그리고 성소는 이 중심부에 있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 성막은, 저 성소는, 여러분 요즘 다 컴퓨터 하죠? 네.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화면에 뭐가 같이 따라 움직이죠? 네, 네. 화살, 커저가 네. 따라 움직이죠. 네. 그래서 뭘 딸까 하고 건드립니까?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을 건드려요. 그러면 그 아이콘을 건드리면 아이콘이 확 열리면서 그 안에는 무궁무궁한 정보가 페이지와 정보와 내용들이 네. 쏟아져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컴퓨터의 아이콘 같은 거예요. 아이콘이 내용은 아니잖아. 네. 그치.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네. 아이콘이 내용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이 진영을 짜 이렇게 움직이면 항상 성막을 그 안에 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내가 늘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소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아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니까 너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성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아이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정작 다윗과 솔로몬은 뭘 짓겠대요? 성전을 짓겠대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본 성경 전체에 걸친 약속과는 어긋장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못 알아듣는 거지. 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네? 왜? 왜요? 응.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네. 혼자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기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정답이긴 한데. 정답 아니야? 정답이긴 해. 정답이긴 한데. 할 말이 없네. 내가 얘기하고 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신들은 다 성전이 있었잖아요. 크게. 그런 자,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천착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신들과 종교의 관행을 또 쫓아서 하는 따라서 네. 종교 과잉, 과열, 네. 과욕이 맞아요. 마음속에 이런 그게 쓸데없는 기특한 생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인데 더 좋은 데 계셔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내가 더 다른 신보다 더 큰 데 계셔야 돼. 그렇지. 이런 그러니까 이 480년이라는 이 수치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때도 이거 못한 일인데. 그리고도 또 시간이 지났어. 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또 4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느낌적 느낌을 봐야 돼요. 네? 요즘 쉽게 얘기하는 느낌적 느낌. 느낌적 느낌. 뭐냐면 일본 말을 좀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자면 확실히 들어오는데 힘을 이빠이 주고 이빠이 이빠이 주고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를 못했던 걸 내 대가 이루겠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이 부자지간에도 경쟁을 해요. 그렇죠. 정권은 그래요. 맞아요. 신앙의 속성도 그렇고. 네. 여러분 보세요. 아, 우리 아버지도 못한 일인데 나라도 이거 과업을 완성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정작 그런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본문을 확인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힘들었다. 당신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너무 그렇죠. 힘들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너무 고생스러웠다. 이 무거운 멍에만 좀 벗겨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너를 아버지 섬기듯 당신을 잘 섬기겠다. 그때 아주 무서운 대답이 돌아왔죠. 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것이 나라의 분열을 책동합니다. 네. 그리고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떼서 가버리죠.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너무 이제 한 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 네. 사무엘 그 열왕기상 6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2절. 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 길이는 성전에서의 거리 앞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자, 저를 보세요. 또 역사적으로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 성경의 이 수치를 갖다가 네. 그대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아, 그대로 만들어 또 그대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죠, 네. 있죠. 네.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왜 실패했는지 아는 사람 좋대. 좋대 하고 싶지 않은데. 알지만 얘기 안 할 거야. 답을 알아도 얘기 안 할 거야. 안 맞춰야겠다. 기록에. 지옥에. 기록. 아, 지옥에. 기록에 불충분. 기록에 불충분. 기록에 불충분. 모호함. 문호함. 모호함. 모호함. 이제는. 기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빨리 졸업 시켜야 되겠네. 자, 근데 정말 글이 너무하다. 기록의 불충분성과 모호함 광호 학생. 네. 왜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 감동을 받아 이 책을 썼을 텐데 네. 왜 기록을 이따위로 써놨을까? 이따위. 이따위 실수했나? 이렇게 따라하는 애들이 아니야 따라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따라하는 애들이 있을까봐. 네. 이게 보통 보면 아 쉽게 생각해봐요 쉽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배운 바로로 보면 디테일한 건 이유가 있고 디테일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저희가 답을 거의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 보세요. 딱 보세요. 맞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중요한 것이었다면 디테일하게 안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뭐 지나가다 얘기한 거죠 그냥. 얘기하려고. 네. 정답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네? 시킨 일도 아니고.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충분하게 모호하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참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런 엉성함에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 참 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예. 성경에 전부 반듯한 사람만 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김상훈 같은 사람 부지기수로 나오고. 왜 웃어 너? 제일 크게 웃어.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과 없이 네. 그걸 다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복음이 돼요. 우리도 은혜로만 설 수 있구나. 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좀 가보십시다. 오, 벌써. 또 하나가 뭐냐면 2절을 다시 봐요. 2절을.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무슨 길이? 주랑. 주랑이 뭐야? 주랑이 뭐예요? 주랑? 몰라. 자, 주랑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 참 요즘 안 쓰는 말인데 그냥 룸이에요, 룸. 아~ 룸. 방. 네? 아~ 방인데 학자들의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주랑, 즉 이 방은 어떤 용도인가 했을 때 집무실이나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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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집무실 용도로 주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잘 보세요. 3절 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엄청 크게 지었네. 근데. 그 너비는 그치.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는 붙박이의 창문을 내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성전의 벽 고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 하층의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의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설 때에 그를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의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9절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하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불편스러워요? 불편스러워요. 아, 그렇죠. 원래 연접하게 하였더라 10절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14절. 14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광학생이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이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그만. 곳에 거기까지. 자, 그치 이렇게다가 그렇지. 분명히 10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가 목적이에요.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 텐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자, 이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내 집 짓느라고 애는 쓰는데 그 뜻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알고는 있는데 애쓴다. 네가 지금 내 집 짓느라고 굉장히 애는 쓰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율례를 따르고 법도를 하나님의 지키고.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오니까 그게 더 크게 다 와닿는 것 그렇죠. 같아요. 성전을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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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건축하고 있어서 완성했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저도 그 예배당 건축을 한번 해봤어요. 한 2년 동안 IMF 때 그 성도들과 참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고생 많이 시켰죠. 그렇게 2년을 목회 모든 초점과 방향을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화들짝 놀라게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게 하나 있었어요.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그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니?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그 질문 앞에 사실 좀 거의 무너졌어요. 그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었는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그리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딱 한 절이에요.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부임해가지고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을 하니까 천지사방에서 선후배 우리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아유 우리 젊은 목사님 오셔서 고생해 너무 힘들어 너무 수고해
귀에 모시베기도록 24시간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고생해, 너무 수고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가 수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그 본문을 읽다가 숨이 탁 막히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딱.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면 일단 밭 때문에 밭을 샀냐 보화 때문에 밭을 샀냐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죠. 네. 그렇다면 그 보화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고도 감당할 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이 당연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나는 수고했다고 생각을 했어. 이 여름에 이제 이렇게 또 겨울에 수련회니 뭐니 또 선교니 뭐니 행사 끝나고 나면 항상 투덜이들이 생겨.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맞아요. 뭘 알아줘. 그 자기 봉사와 헌신과 모든 걸 다 입으로 다 쏟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종교 심리상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보상 심리. 네. 칭찬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게 다 보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잊어버려야 돼요. 네. 내가 언제 그랬지? 항상 일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다윗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거주하실 멋진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너 내 말 지켜라. 그러니까 김상훈이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 뿐이지 뭐 김상훈이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 너 선교 얼마나 돌아다녔느냐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네. 그게 우선적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신앙적 행복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네. 자꾸 신앙인들끼리도 경쟁이 돼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 이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신들을 만들다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죠? 무슨 신일까? 사도행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옵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종교적 열정을 허무하게 쏟아내요. 그러니까 이 삽입구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네. 난 이런 집보다는 네가 나와 관계를 통해서 내 말씀을 좀 따르고 나랑 교제했으면 좋겠다. 광우야 이런 거예요. 네. 광우야. 끝. 네. 어? 네? 네? 광우야 해놓으시고 끝 아닙니다. 광우야, 조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자꾸 그 결과물에 집착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맞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반 다른 종교들이 그렇잖아. 내가 노력을 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내가 뭘 해야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복 받겠지라든가. 맞아. 지성이면 맞아. 감천이네. 나는 근데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 나는. 너무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 누구나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
그러니까 아내한테 어 설거지 오늘 고마워 잘했어 이런 칭찬 받기를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아내 너무 당연하게 뭘 해도 어. 옆에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해. 심지어 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면 일단 끝나고 나 내려왔을 때 그치. 사람들이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 노래 받았어 이 말을 듣길 원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보상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마음을 아예 그냥 버리고 그냥 오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1대1로 찬양을 맞아, 한다고만 맞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뭐 해줬으면 맞아. 좋겠다 이게 점점 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딱 집회 끝나고 그냥 가셨나 봐. 진이 안 들려. 그냥 네. 그냥 가시죠. 그래서 우리 저기 송태근 선생님께서 그 끝나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그냥 사라지. 인사도 안 하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디인가요? 1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번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3번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